안녕하세요, 박늘증입니다. 이번 영상 업로드가 늦었네요. 여러분, 이제 독일로 떠나는 날이 딱 96일 남았어요. 굳은 다짐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간 요즘입니다. 저희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며 지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저희가 왜 강아지들을 데리고 독일을 갈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의 워홀 준비 모습과 함께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아참! 최근에는 전화영어도 시작했어요. 이날은 첫 전화영어 수업이 있던 날이었어요. 버벅거리는 제 모습 정말 창피하네요. 이날 첫 수업하고 좌절감에 빠졌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겠죠? 버벅거리는 제 모습 정말 창피하네요. 이날 첫 수업하고 좌절감에 빠졌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화영어는 10분씩 주 2회로 수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10분이 정말 짧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보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 가기 전 짐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EMS도 알아봤는데 정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선박 운송으로 보내려고 다이소 가서 박스랑 진공 포장팩을 구매했어요. 이러고 보니 저희 정말 떠나는 게 맞나 봐요. 겨울이 많이 지나서 버릴 옷들은 좀 버리고 진짜 쓸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거나 나눔하거나 버리려고 합니다. 네일 재료가 왜 이렇게 많나 싶으셨죠? 네일 아트를 좋아해서 6개월이나 배우기도 했고 네일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재료 욕심이 생겨 하나둘씩 모아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절반 이상을 덜어내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사치 꿈도 못 꾸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나씩 했어요. 딱 가져갈 것들만 추리고 추렸습니다. 독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도 틈틈이 체크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독일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했어요. 요새 독일에 살 집을 미리 알아보는 중인데 저희가 강아지가 두 마리라서 강아지를 받아주는 집이 정말 정말 없더라고요. 반려동물과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댕댕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호동이와 연애 시절부터 소미를 키웠고 결혼해서 같이 소미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유기견 보호소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백설이를 처음 본 거죠. 마치 운명 같았어요. 호동이도 백설이에게 첫눈에 빠져버렸거든요. 백설이는 5남매로 태어났어요. 백설이랑 반달이라는 자매만 입양이 되고 남은 삼형제는 입양되지 않았어요. 보호소에 파보바이러스가 돌았는데 그때 결국 강아지별로 떠나게 되었죠.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중대형견 강아지들이 한국에서 살기 아직은 너무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백설이도 파보바이러스가 걸렸었는데 보호소에서는 파보에 걸리면 바로 안락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너무 기적같이 한 봉사자님께서 백설이를 치료하시려고 임보하셨었어요. 그렇게 천사같은 임보자님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백설이가 저희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미를 키울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백설이를 키우게 되면서부터 말 못할 스트레스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같이 애들이랑 동네 산을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어떤 등산객분이 큰 소리로 어머 무서워 물 것 같아 저런 걸 데리고 오네? 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똥개새끼를 왜 데리고 와 어휴 불길하게 라고도 하시고
제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둘 다 목줄도 했어요. 백설이가 오히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제대로 숨기 바빴는데도요. 그 외에도 여러 크고 작은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런 일들 때문에 강아지들을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강아지의 나라이기도 하죠. 회사, 마트, 식당 등 강아지와 함께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강아지들은 모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권리가 더욱 정당하다고 인식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택배를 할 때도 항상 사람들과 다르게 흘러가는 반려동물의 시간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싶었어요. 사랑도 더 많이 주고 싶었어요. 아참! 입양간 백설이의 자매 반다리도 최근에 만났답니다. 원래 둘이 이렇게 같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건지 처음에 인사 한번 하긴 했는데 낯선지 따로 놀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더 자주 봐야겠어요. 저희가 강아지들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여전히 주변에서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아요. 너네도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꼴인데 뭐하러 강아지를 둘이나 데려가냐, 그리고 애도 낳을 건데 강아지 키울 여력이 있겠냐 등등.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가족인걸요.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돼요. 사실 저희도 독일에서의 생활비, 월세 등을 생각하면 강아지 세금이라뇨, 배부른 소리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자신 있습니다. 소묘와 백설이, 그리고 저랑 호동이, 우리 네 가족의 독일에서의 삶은 어떨지 하루하루가 설레고 떨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최근에 결혼 1주년이었답니다. 결혼 기념일 날에도 알바를 해야 했는데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더라고요. 가지고 싶었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도 호동이한테 선물 받았어요. 와! 앞으로 더 좋은 화질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참 길었네요. 끝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관문을 남기고 있는데요.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꼭 워홀 비자 받아서 오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